토마토 나이. 와. 딸기 계절이 왔어요. 그냥 딸기인데? 아, 크리스마스 케이크네. 아, 크리스마스 케이크. 너무 와, 상처 리얼하다, 진짜. 아, 무서워, 무서워. 생딸기 케이크가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에 맞춰서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샴페인. 식물성 소리야. 크리스마스는 샴페인이지. 무알콜 샴페인, 무알콜 샴페인. 크리스마스는 이겁니다. 식물성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식물성 우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액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식물성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나를 위한 거. 고소하고 크리미한 오트 밀크를 여러분을 위해 준비를 했고요. 진짜 맛있어요. 건강. 애들도 좋아. 나 좋아. 그거 내 거. 나도. 생딸기 케이크와 함께할 간식 게임은 노래방 반주 퀴즈. 근데 저렇게 있는 거 보면 케이크는 의리 게임인가요? 정확합니다. 퀴 의리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저번에 햇님 씨는 먹어요? 햇님 씨 먹죠. 왜 자꾸 햇님 씨 못 먹게 하는 거야? 왜 햇님을 못 먹게 하는 거야? 햇님을 못 먹게 해서 전화가 많이 오네. 전화 많이. 빨리 맞추면 많이 먹습니다. 첫 번째 반주 음악 들려 주세요. 크리스마스 느낌인데? 아, 난이도가 이 정도요? 야, 이거 맞춰. 이거 알아. 맞춰. 자, 간다. 아, 이거 아는데 이 노래. 지훈이 던져? 먼저 할게요. 진우 엉뚱한 상상. 그래. 자, 천웅이가. 역시 노래 다 아는데 제목을 몰라. 자. 자, 여러분, 케이크는 의리 게임으로 갑니다. 너무 많아.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슬라이스 치네. 슬라이스를 쳐. 아이고. 오케이. 진짜 많이 가져왔어. 남기면 안 돼. 이거 남기고 이거 가져가. 아니, 이거 너무 많아. 이렇게 자르면 4명이면 끝나요. 틱톡도 난리 났다, 지금. 먼저 맞추던가. 퇴출하라. 들어가세요. 도덕스러워. 들어가세요. 야,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좋습니다. 자, 유리광고 아니야? 한해? 행구? 키? 젊은이들을 위한 거다. 젊은이들. 아, 느껴줘! 아, 넉살 빠져요. 나는 이제 빠져줬어. 형, 묘하게 아니야.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 좋다. 들려! 이거 맞추면 확 어려 보이는데. 주세요! 어? 발라드야. 아, 발라드 좋다. 발라드인데 만약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정답하네요.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렇지. 따라가요. 따라가. 멜로디 따라가. 라스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yeah. 진짜? 그렇지. 이거 머라이 커리 될 거 아니야? 맞네. 서우치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힌트를 좀 드려도 될까요? 아이유, 홍녀홍녀 크리스마스. 어? 뭐라고? 70% 정답. 뭔 말이야? 아이유, 홍녀홍녀 크리스마스, 70% 정답. 넉살! 넉살! 아이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오!
85% 정답. 신! 신! 아이유.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85% 정답. 태우! 태우! IM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 큰일 났다. 정답입니다! 아이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근데 노래하실 거예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근데 여러분 대형 가수가 왜 다르냐면요. 모르는 노래도 하세요. 예. 이게 바로 대형 가수입니다. 아, 네. 자, 이게 바로 대형 가수예요. 1번. 1번입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이건 처음 들어보는데. 가능해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가사. 우와, 다르잖아요. 달라. 그렇다면 김태호 씨 버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Yeah, girl. You shouldn't know that. Damn, my heart is like.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think she OD. 제일 좋아하는 디저트인데 얼마나 가늠이 안 돼? 아, 케이크 너무 작아 보여서. 아, 많이 안 가져가셨네. 아, 역시 세훈이 형이랑 다르다. 세훈이 형이랑 달라. 오, 너무 좋아하시네. 야, 많이 드시고. 진짜 잘 드신다. 진짜 맛있게 드셔. 와. 쏙쏙 들어가 입에. 들려. 주세요. 어, 크리스마스. 안해. 안해. 스톱. 사랑비 김태우. 어? 아닌가? 실패. 태연. 태연. 김태우 사랑비. 정답입니다. 김태우 사랑비. 정답입니다. 아, 내가 이거 했어야지. 이게 사랑비라고 이게 인정하게 둬. 자, 태우 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예. 나오세요. 자, 탱고 기다립니다. 자, 탱고 이쪽으로 오시고. 아니, 왜 오빠 본인 노래 몰라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나왔었어, 아까? 먼저 들어와, 먼저.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라 생각이 든 적 있겠죠. 아, 이 노래 진짜 초 명곡이야.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예스!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지 못하죠. Thank you, come on. Hey. Yeah. 그저 하늘 바라보며 hey. Hey.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Okay.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hey. 다시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Happy Christmas. 추억이 돼 살아나고 가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면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걷다가 걷다 보면 바라던 내가 널 기다려. 와우. 다 듣고 싶다. 이거 잊어야 되는데. 아, 다 듣고 싶다. 그냥 아, 들어오기 전에 사랑비가 내려. 그거 한 번만 해줘요. 투피 카페 넣어요. 저희가 갖다 붙일게요. 예. 사랑비가 내려와. 와. 크리스마스 영화다. 그거 들어야지 뭔가 뻥 뚫려요. 무반주로. 이거 나중에 무반주로. 편집으로 잘 좀. 사랑비가 내려와. 자, 탱구의 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양반은 얼마 안 먹어. 소식자, 소식자. 딸기를 다 가져가네. 딸기와 친구. 자, 타임, 타임. 자, 자, 추가 안 돼요, 추가 안 돼요. 뭐야, 들어가세요, 야, 들어가세요. 자, 야. 오, 야, 과식하네 오늘. 야, 여러분. 얌생이. 과식한다. 하우스는 제철이지. 저기. 와, 완전 고소해. 크리미하고 아주. 음악.
주세요. 어? 왔다 왔다 왔다. 네가 떠나면. 어? 어? 네 노래 뭐지? 네가 떠나면. 아. 난 괜찮아. 나래. 나래. 스톱. 진주 난 괜찮아. 걸려 들었어. 실패. 아, 나는 그거. 음악 플레이. 안서봐 하나. We are the future. 야 그런 느낌 아, 나는데. 몰라. 오. 그렇게 느낌 나. 그런 느낌 나. 너 알아? 싸이 연예인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대시가 맞춰야 빨리 뭐 대시. 하는데. 대시 맞춰야 당신을 위한 딱 갈라든가요? 그 노래가 있는. 당신을 위한 노래. 음악. 플레이. 아! 됐어요. 한해가 맞춰요. 한해. 안 돼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 안 돼. 지금 제작진 쪽에서 안 돼라는 소리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한해 씨 캐릭터 지켜. 살려. 다 가는 거야 눈치 없이. 나 먹고 싶어. 그럼 그럼. 정답. 먹고 싶은 크리스마스. 그럼 그럼. 내가 하고 싶은데 하고. 본인 페이스로 가. 정답. 박효 씨. 그렇지. 그냥 가요. 눈에. 곧. 정답입니다. 어? 네? 눈에 곳이라고 곳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정답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눈에 아니에요. 꽃이라고 했어요. 정답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꽃. 이게 꽃.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꽃이라 그랬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눈에 들어갑니다. 맞춰야겠네. 꽃이라고 했어요. 자 나오세요. 정답이에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정답은 꽃이잖아요. 아니요 꽃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꽃 정확히 들었습니다. 나오세요. 빨리 정말. 나가 이 녀석아. 자 사슴 갖고 나오세요. 박효신 씨가 놀토 진짜 좋아하는데. 아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슬프다 갑자기. 진짜 좋아하는데. 루돌프 초크 걸고 지금 바니 점프 바니 점프 어느새 길어지 왜 저래? 근데 케이 씨가 만약에 정식으로 부탁을 한다면 어. 들어주면 저희가 드릴게요. 한번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저희 부탁 드려도 되겠어? 아! 케이 씨가 만약에 성공해 주시면 한 통이야 한 통 드립니다. 한 통 드립니다. 나 잘 몰랐네. 잘 모르겠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이게 저 드라마에 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 진짜 최종 아닌가.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걸요. 바람이 다 불러요?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좋다 좋다.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올해의 첫 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 그저 내 맘 이럴 뿐인 거죠. 야! 이거예요!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테이스 축하합니다! 아, 테이스에게 생드링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니 뭐 좀 그냥 먹고 싶은 만큼 퍼왔어.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분에게 저 케이크를 다 들어갑니다. 음악 플레이. 이 마이크는 안 돼. 어? 아, 알지. 어? 동현. 동현. 야, 나만 큰 거 가져가는데? 좀 많이 갖고 가. 노래 제목 뭐지? 제일 유명. 야뭐 남기고 뭐 있잖아. 심으세요. 너는 냄새를 남기고. 진짜 싫어. 동현. 동현. 테이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그냥 중간에 뭐 없어요? 지단 지단. 동현. 좀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두 개. 향기를 남기고. 향기를 남기고. 예. 실패. 어? 야 이걸 또 테이가 맞추는 것도 참. 설마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야? 나는 사람이 몰랐어. 테이. 테이 했어요. 테이. 본인이 나왔다. 테이가 테이 했습니다. 테이가 테이 했어요. 아 기를 안 듣네. 테이. 사랑은 점점점 향기를 남기고. 정답입니다. 어 근데 동현이가 한번 그래도 불러봐야죠. 그리고 김동현 씨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셨잖아요. 같이 듀오로 불러주세요. 서서 그래. 서서 부르세요. 오랜만이네요. 놀토를 나와서 베토벤 복장으로 이 노래 부를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놀토가 바로 그런 곳. 바로 이 무대. 가슴 아파서 목 가슴 아파서 목이 잠깐만 간간히 미쳐봐도 첫 번째 성공 못했고 두 번째 2차 시도 도전하실 수 있어. 도전을 외쳐주세요. 정신 차려. 도전. 아빠의 도전. 정신 똑바로 차려 오빠. 그리고 약간 아 그 선생님 지휘를 따라서 아픈 것처럼 사람 아파서 이런 아플 바에지 아플 바에지 선생님 일단은 김동현 자슴 아파서라고 했어요. 사람 아파서 이런 말 했습니다. 자슴이 뭐야? 테이 씨 가능합니까? 아, 저도 가능할 수 없어. 테이 씨. 아 저는 4-3-2-1 안보기. 안보기. 안보고야지 안보여야지. 일단은 김동현 못 맞춰 못 맞춰. 음악 플레이. 저를 보고 배를 믿으세요. 독도 노래방 사장이었어요. 저를 믿으세요. 진짜 어렵다 이거. 자 독도 노래방 사장. 자기 노래인데 맞추겠지. 아니 원곡 가수 테이. 원래. 원곡 가수 테이. 그래서 하이에 심어놓잖아. 지휘만 믿어요 지휘만. 편안하게 원래 하던 대로 연습하는 거. 아 진짜 보지 말고 진짜 보지 말고. 됐다. 4 눈물이기에 먼저 알고 날 흘러 난 소란스레 사랑했나봐 널 줬다 이내 뺏는 걸 보니 분 넘친 행복을 또 시기했나봐 널 보내야만 하나봐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죄한 무심한 추억이 열 오르는 빛을 대잖아 네 품에 살았던 날들과 꿈꾸었던 사랑이 다 부서져 또 흩어져 향기로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티네 파티요. 역시 우리의 베토벤. 아 설마. 와.